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파워핸들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김정옥 웰빙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돌미나리 효능 많이 아시죠? 저는 집에서도 저렇게 키워서 먹습니다. 그런데 돌미나리를 무더기로 봄에 또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주 실컷 먹고 효소도 만들고 했는데요. 걸렸어요.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. 내 몸속에 독소를 깨끗이 제거해주고 암세포도 제거해주고 정말 맛도 좋고 향기도 좋고 저렇게 다 식어서 물기 하루 가시게 한 다음에 썰어서 설탕하고 1대1로 적게 하면요.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1대1로 해가지고 물을 타서 드실 때 아주 달지 않게 드시면 돼요. 저렇게 해갖고 완전히 녹인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그 다음에 병에 이렇게 담아야 돼요. 꼭요. 여러분 그렇게 안한 사람들이 많아요. 지금도 요즘에도. 그래가지고 100일 지나서 뭐 3개월 지나서 해도 되는데요. 우리 남편이 자꾸 뭐 2개월만 돼서 헤매는 더 좋다고 막 그래갖고 2개월 됐는데 했어요. 그랬더니 아주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잘 발효가 됐어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저렇게 걸러놓고, 걸러는 거다 알죠? 과일과 갈아서 차로도 마시고 소주를 부어놨다가 100일 지나서 걸러서 요리에 양념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아는데 쭉정이를 옛날에는 모르고 버렸어요. 세상에 저 좋은 쭉정이를 모르고 버렸다니 얼마나 바보 같아요. 아직도 많이 미나리 효능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저거를 냄비에 끓여가지고 미나리 차로 드시고 음식에도 단 것이 필요할 때 넣으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꼭 여러분들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너무너무 꿀팁이죠. 그래서 저 아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고 어떤 거든지 효소를 만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그리고 실온에 보관해도 괜찮은데 냉장고 넣을 때 있으면 넣으면 좋고요. 이거는 꿀팁이에요. 제가 이거를 해먹으면 가끔 자주 해먹어요. 너무 맛있어요. 감자 뭐쩐 거, 쩐 거는 두개 하고 큰 거는 한 개만 채 썰어서 하면 두개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큰 걸로 이렇게 부쳐도 세상에 소금만 넣고 해도요 그렇게 맛있어요. 계란하고 소금만.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한두 장씩 부쳐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는 최고의 건강 간식입니다. 그리고 당근도 저렇게 채 썰어서 하면 좋고요. 요거 이제 감자 조금 남겨와서 당근하고 같이 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세상에. 세상에 만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사 먹는 거 절대 그냥 저는 사 먹는 거 진짜 먹기 싫어요. 왜냐면은 밀가루가 다 들어가니까 안 먹어요. 교회에서도 안 먹어요. 이렇게 교회에서 전에 팔고 막 그럴 때도 밀가루 들어가니까 밀가루 넣지 말고 저렇게 해서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정말 또 맛있어요. 치즈 피자집에서 사서 먹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넣어서 먹으면 일품 명품 아주 최고의 건강 간식입니다. 여러분 꼭 이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. 김정옥 건강 전도사가 얘기해준 말을 잘 들으신 분은 앞으로 건강해집니다. 제발 제 말을 좀 들으세요. 사 먹는 거 좋아하시지 마시고 저렇게 겉에가 조금 가에 탄 거는 띠내고 먹어야죠.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이 서로 막 그냥 잡아 당기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꼭 하나도 안 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못 누르신 분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. 유튜브에 들어가서 누르세요.
카톡에서 못 누르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누르면 되고요. 젊으신 분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금방 배워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